모여서 놀자. 어, 재밌겠다. 어, 그치? 아, 근데 어,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하면 안 돼? 응? 그게 뭔데? 퀴즈. 어, 나도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퀴즈 너무너무 재밌겠다. 자, 뭔데? 어, 이거 저... 어, 종이 한 장으로 온몸을 통과하시오? 와. 종이 한 장. 자를수록 길어지는 종이 마술. 어, 어떻게 종이로 몸을 통과하라는 거지? 어. 나두는 어떻게 하면 종이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두 생각으로는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네모의자 테두리처럼 말이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나라야, 응? 잘 잡고 있어봐. 어, 안으로 알았어.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 어? 아, 조심. 어, 나도야. 조심, 어, 찢어진다, 찢어진다. 찢어져. 찢어져. 아! 찢어져 버렸네. 어, 팔도 다 안 들어갔는데 찢어져 버렸네. 어. 아! 그렇다면, 하나, 둘, 어? 하나, 뭐야? 둘. 나도야, 둘. 지금 뭐 하는 하나, 거야? 둘. 아, 몸을 이렇게, 이렇게. 더 잘 구부러지게 하면 들어갈지도 몰라. 하나, 나두야, 둘, 우리 하나, 몸은 둘, 이렇게 하나, 큰데 둘. 아무리 유연해도 이 작은 종이 안에 들어가면 종이가 찢어지지. 어, 어 그럼 어떡해. 우리 몸이 다 들어가도 안 찢어지게 더 큰 구멍을 만들면 되지. 더 큰 구멍? 응. 아, 그럼 종이를 길게 잘라서 풀로 딱 붙이면 커다란 원이 되잖아. 그렇게 하자.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그걸 언제다 자르고 언제다 붙여.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어? 뭔데? 자, 봐봐. 긴 뱀이 또아리를 뜬 것처럼 종이를 둥글게 한 줄로 자르면 긴 종이줄이 되잖아. 자. 아, 아, 나두가 해볼래? 어, 나두가? 아, 그래, 좋아. 자. 아, 아이고, 잘한다. 어, 뭐야. 빠르, 빠르. 그거야. 자, 내비.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자. 어이구, 잘한다.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짠. 자, 한번 들어볼까? 뱀이 또아리를 든 것처럼 될 것이지. 쭈루루루. 우와하, 됐다. 이제 풀만 붙이면 엄청 큰 동그라미가 되겠다. 자, 그 안을 나두가 통과하기만 하면 끝. 근데 나두야, 여기 풀이랑 테이프는 절대 사용 금지라고 써 있어. 어? 아까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뭐? 어디 어디 어디? 저 봐봐. 어? 풀이랑 테이프는 절대 사용 금지. 어, 진짜네. 어.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어. 어? 메라야?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께서 풀이랑 테이프 없이도 네모난 종이를 동그랗게 만드는 과학을 보여주지. 아. 기다려. 슈. 빵. 어? 연필이랑 자?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봐봐. 자, 이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이 종이에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선이 겹치지 않게 그려준 뒤 가위로 자르는 거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잘라주고 이 끝 한쪽을 나두가 잡아볼래? 어? 잡고 쭉 펼쳐주면 긴 종이줄이 됐지? 어, 뭐야? 긴 종이줄은 아까도 만들었었잖아. 그래, 그래. 이건 아까 만든 종이와 같지. 근데 이번에는 이 종이에 절반을 접은 뒤. 어? 종이를 반으로 접어? 응, 반으로 접은 뒤 아까 그린 것처럼 다시 한번. 자,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로. 아까와 똑같이 잘라줄 거야. 이렇게 잘라준 뒤 이 접힌 부분에 양쪽 끝부분을 남겨놓고 이 가운데 부분을 또 잘라줄 거야. 접힌 부분을 양쪽 끝만 말고 잘라준다. 싹둑싹둑,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주고 한번 펴볼까? 나디야, 너도 한번 잡아볼래? 우와! 이야, 짜잔! 동그라미 완성! 우와, 커다란 동그라미가 됐어! 어? 분명 네모난 종이였는데 어떻게 동그라미가 됐지? 우와! 그건 이 종이에 반을 접어준 뒤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 아래, 위 아래 겹치지 않게 선을 그어주고 가위로 또 싹둑싹둑싹둑 자른 뒤 양쪽 끝부분을 남겨놓고 이 가운데 부분만 잘라주면 짜자잔! 동그란 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우와! 오, 진짜 신기하다. 아, 종이 안으로 빨리 들어가 볼래? 그러자, 그러자. 응. 자. 이야! 와! 어! 너 진짜 잡아였어! 아무래도 몸을 다 통과하려면 이것보다 원이 좀 더 커야 할 것 같은데? 어?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우와, 정말 어떡해? 나두야, 우리가 좀 전에 몇 번 잘랐는지 기억나? 어, 글쎄, 네 번인가? 다섯 번 잘랐나? 맞았어. 우리가 다섯 번 잘랐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열 번 넘게 잘라보는 거야. 아하, 알았어. 하하하, 다 아, 그러면 아까보다 더 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어, 쪼. 하나, 쪼, 둘, 쪼, 셋, 쪼. 우와, 아까보다 동그라미가 훨씬 더 커졌어. 그렇지. 어, 왜 더 커졌지? 그건 말이야. 종이를 자르면 자를수록 동그라미를 만드는 종이는 얇아지지만. 대신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큰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9번 자른 것보다 10번, 10번 자른 것보다 11번 자른 종이가 더 큰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아하, 엄청 커서 나라랑 나두랑 둘이 들어가도 되겠다. 어?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자, 쏙. 나라도 요. 우와, 나라랑 나도 둘 다 들어왔다. 우와, 우리 둘이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어, 우와, 자를수록 길어지는 종이. 우와, 마술 같다. 나라 덕분에 퀴즈도 뚝딱 풀었어. 역시 나라 최고. 최고. 그럼 우리 성공했으니까 훌라후프 놀이하는 거야. 아, 먼저 우리 이 종이 원으로 칙칙폭폭 기차 놀이부터 하자. 알았어. 자, 그럼 출발합니다. 뿜뿜. 출발. 칙칙폭폭 빼. 칙칙폭폭. 칙칙폭폭 빼. 친구들, 오늘은 종이 한 장으로 몸을 통과시킬 수 있는 커다란 동그라미를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두근 기대해보면서 이만 실험 방문을 닫을게요. 친구들 안녕!